해보겠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험 능력 시험. 결전의 날을 위해 1년간 성실히 준비했을 수험생들. 지금 얼마 떨릴까요? 하지만 수험생들은 긴장되는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요. 시험 당일날 집중이 좀 안 될까봐 불안해요. 이제 수능도 며칠 안 남고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마음도 좀 깝깝해가지고 좀. 수능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런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단번에 불식시켜줄 비책이 있다는데, 두뇌와 찰떡궁합인 음식이 만났다. 두뇌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과 DHA 등이 풍부한 재료로 요리되는 브레인 푸드.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 푸드 전문가 조혜경 요리연구가 수능날 긴장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위의 부담이 적고 그리고 영양이 가득하면서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레인 푸드를 준비했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먹기도 편한 브레인 푸드 3종 김말이. 자, 일단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인 달걀, 참치, 견과류 그리고 멸치가 한자리에 모였네요. 참치는 각종 야채와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리고, 고추장과 소고기를 볶아주다가 양파즙과 매실즙을 첨가해줍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멸치와 호두를 자 볶아요, 볶아.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아낌없이 쌓아 올려준 뒤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말아주기만 하면 브레인 푸드 3종 김말이 완성! 한 입에 참 쉽죠이? 이외에도 수험생들의 뇌를 책임질 브레인 푸드가 무궁무진하다는데, 그 중에도 단돈 1,000원에 겨우 10분 만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간편 브레인 푸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껌! 오? 껌? 최근 미국과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껌이 숨겨진 브레인 푸드라는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예, 사실입니다. 껌을 씹게 되면은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긴장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요. 신경전달물질 중에서 이제 그 도파민하고 글루타메이트라 그러는 그 물질이 집중력이나 각성 상태를 증가시키고요. 이런 효과 때문에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운동 선수들, 그리고 감독까지도 껌을 씹는다는 말씀. 그런데 이 껌의 숨은 비밀을 미리 눈치채고 손쉽게 집중력을 높이는 한 학생이 있다는 소식. 그 신통방통한 학생은 어디 있으려나? 너희들은 알고 있니? 볼 때마다 자주 씹는 것 같아요. 껌이 필요할 때는 항상 서아한테 가요. 안녕하세요. 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장서하 학생. 이렇게 보기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보이지만 그녀가 반전 매력을 뽐내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이 자습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어김없이 껌을 씹기 시작하는데요. 껌 씹는 모습이 좀 불량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소아는 어떤 학생인가요? 껌을 많이 씹어서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상위 1% 안에 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쉬는 시간과 자습 시간을 활용한 서하 학생의 무한 껌 사랑. 그것이 전교 1등이라는 빛나는 성적의 숨은 비결이라는데, 껌이 그렇게 좋니? 껌을 씹고 수업을 들으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상위 1%의 비결이 껌이라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에만 껌을 10분간 씹게 한 뒤 저희들 틀린 부분이 숨어있는 공장을 각각 1분씩 보게 한 후 다른 부분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부끄럽네요. 꼭꼭 숨어있는 틀린 것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찾고 있는 학생들. 오, 저희 몸에다 체크를.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총 8개가 숨어있습니다. 저는 알겠네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여기. 아하. 얼굴 고치셨어요? 과연 우리 학생들은 몇 개를 찾았을까요? 껌을 씹은 그룹은 3.8개로 47.5%, 껌을 씹지 않은 그룹은 평균 1.3개로 16.2%. 확연히 차이가 나요. 껌이 어떤 작용을 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진 제작진.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평소의 뇌파를 측정하고 껌을 10분간 씹게 한 후